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GTQ 2급 포토샵 CS4 버전으로 기출 유형 문제 1회부터 10회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횟수별 문제는 총 4개 문제죠. 그래서 만들어야 될 문제도 각각 4개가 되는데요. 각각의 문제에 사용되는 원본 이미지 파일의 위치는 각 문제마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저희 교재에서 문제 따라할 때는 이미지들이 각각 그 파일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보여지는 원본 이미지 위치 말고 교재 앞쪽에 설명을 보시면 파일의 위치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설명 보시고요. 그 이미지들 각각 불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원본 이미지라고 그 표시된 그 폴더에서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포토샵 CS4 버전이 아닌 분들 계시죠? 포토샵 버전마다 이 구성이 약간씩은 좀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구성은 여러분들이 다른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감안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문제를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화면 구성은 제가 설명할 때 화면 구성은요.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팔레트들을 불러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는 히스토리, 그 다음에 문자죠. 캐릭터하고 액션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레이어, 채널, 패스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불러와서 그 팔레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저는 작업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은 제가 작업 설명하는 거를 바로바로 따라오시려면은 저처럼 구성을 여기 윈도우에서 창을 띄워서 구성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처음 작업하실 때 윈도우에서 이걸 실행을 하시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나타난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은 순서 위치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각 조절할 수 있고요. 왼쪽에 도구 모음 있죠? 왼쪽에 도구 모음도 일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좀 클릭하면은 2열씩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지금 이렇게 2열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방식으로 해놓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지 보시면요. 첫 번째 받아드는 게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되겠죠. 그 내용들은 특별한 경우 없으면은 바뀌진 않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바뀐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어떤 게 표시되어 있나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들 각각 문제 시작하기 전에는 꼭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누르거나 파일에서 여기서 New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름 특별히 안 고쳐도 되고요. 첫 번째 지시에 나온 것처럼 파일 저장 규칙을 보시면은 400에 500픽셀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은 가로가 400, 그리고 단위는 이건 픽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로가 500으로 지정, 역시 픽셀 단위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이랑 보시면은 여기에 해상도 리솔루션은 72고 픽셀 퍼 인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 컬러에 8비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났죠. 자, 창이 그대로 포토샵에 붙어 있는데, 저희 교재 설명도 같이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 그 설명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띄어놔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띄어놔 있으면 눈금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바로 보여지고, 이게 안돼 있으면 이 눈금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부터 0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 있죠. 자, 저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눈금 단위도 지시에 보시면은 거기 픽셀 단위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픽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로와 세로가 모두 픽셀 단위의 눈금으로 변경이 돼요. 이제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각각의 그림이 지정된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맞추기 힘드시죠? 그래서 가이드선을 만들 거예요.
뷰 메뉴에서 밑으로 가서 보시면은 뉴 가이드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로 세로를 조절을 할 건데요. 여기 우선 이 상태에서 100픽셀을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세로로 100픽셀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해서 이번엔 200에 해당되도록 200을 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또 300에도 똑같이 나오도록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 말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역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호리존탈을 선택해주고 여기는 100 지정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계속 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상태로 계속 해주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싶을 때는 그냥 마우스로 여기 눈금자에서부터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놓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면 다 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파일 저장 여러분들 미리미리 한 번씩 저장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조금 그 파일 혹시 날아가는 염려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일 이름은 여기에서 저장을 하실 때요. 자, 저는 GTQ라는 내문서 폴더 말고 지금 이쪽에다 임의로 저장을 해놓을게요. 파일 이름 처음에 JPG가 아닌 PSD라는 이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일은 저장하실 때 지시사항 보시면은 수원 번호수라고 되어 있죠? 자, 수원 번호가 저처럼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하이픈하고 자신의 이름. 자,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문제 번호. 문제 번호는 첫 번째 번호니까 0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자, 파일 이름 저장 규칙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시험장에도 혹시 다른 저장 규칙을 얘기하면 그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지에서 지시사항과 출력 형태를 잘 보시면요. 어떤 거를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제일 위쪽에 오른쪽에 하나 그려지는 거 있고, 그리고 밑에 왼쪽에 자전거 그려지는 게 있어요. 자, 모양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 크기들 정확히 맞춰야 되거든요. 눈금자로 어느 위치에 나타나고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 위에 랜드스케이프라고 써 있는 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가로세로 가이드라인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출력 형태에서도 보기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다면은 여러분들 펜으로 이 출력 형태에다가 선을 그려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끔 시험장에서 펜을 사용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감독관의 지시가 있겠죠. 지시가 없다면은 따로 먼저 시험 전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손톱으로라도 대충 그 눈금 단위를 좀 그려서 좀 눌리는 그 종이에 눌려지는 효과로 그 선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하셔가지고 그 그림의 위치를 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대충이라도 접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맞춰서 위치와 크기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저희가 그리고 이 강의에서 설명할 때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맞추지 않고 어떻게 만든다는 방법, 그 정도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는 강의 시간에 제약도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은 이해하고 좀 유의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강의 내용을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간중간 강의 내용을 끊으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보고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그림 효과 1번 복제 및 변형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파일을 우선 불러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교재에서는 사용하는 파일들이 각각의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그 폴더 찾아가서 그림을 불러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2급-1 파일을 불러오라고 됐으니까요. 자, 창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빈 곳에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불러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어다 놓을게요. 바깥쪽으로 끌어다 놓고 이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되고요. 컨트롤 A 해가지고 모두 다 선택되게 점선 보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필요 없는 창 이제 닫아주시고요. 출력 형태와 같이 이 그림의 위치를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마우스로 살짝 드래그해서 이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지시 보시면은 창문을 만들라고 되어 있죠. 자, 창문이 보면은 출력 형태 보시면은 위아래 창문이 있고 여기 중간쯤에 창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사각형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실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자, 복사하셨죠? 자, 이 복사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컨트롤 C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무브 툴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하시는 경우에 아니 컨트롤 C로 복사하시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레이어가 하나가 또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이동 도구로 해서 Alt 키를 누르고 이동했더니 그냥 그대로 여기에 그 레이어가 새로 안 만들어지고 그냥 레이어 1 상태에서 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한번 더 누를게요.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창 크기가 좀 작죠? 다른 거에 비해서. 자, 창 크기를 작게 좀 조절하는데요. 자, 창 크기 비율이 똑같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하시고요. 그창 크기가 이 가로 너비하고 높이가 상관없이 그냥 대충 조절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마우스만 누르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크기 놓으시고요. 위치 좀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거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이 위치 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저 지금 비슷한 위치로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조절 안 할게요. 자, 엔터를 눌러서 컨트롤 T 상태에서 해제가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도 해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창 크기 조절은 할수 없는 상태로 그대로 레이어 1에 그 그림에 포함이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모양 도구 사용하는 거 해볼게요. 첫 번째 식물 모양하고 자전거 모양 있죠. 식물 모양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는 거 있어요. 마우스 길게 누르면 나타났죠? 요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위에 보시면 쉐이프 있죠? 여기에서 아래 화살표키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창에서 우측에 화살표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찾기 힘드시다면은 올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냥 OK 누르고 이것 좀창 크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으면 더 찾기가 힘드시겠죠? 자, 이거는 숙련된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통은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각각 어디에 있는 걸그 있는 건지 확실히 아셔야 쉽게 찾는데요. 이번에 지금 식물 모양은 히드라 3이라고 해서요. 오너먼츠 쪽에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OK 클릭. 하시면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에서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창문 틀을 보고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여러분이 맞춰서 그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저희 교재에서는 색상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쉐이프를 만들었었죠? 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먼저 쉐이프를 만들었으니까 색상 지정을 이제 이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컬러를 옵션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그냥 클릭해도 들어와져요. 여기에서 이제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색상 지시되어 있는 값을 입력을 하시고 OK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옵션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레이어 팔레트에서도 색상이 이렇게 바뀐 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레이어 스타일은 위에 메뉴에서 지정해도 되고요. 자, 밑에 레이어 팔레트 밑에 보시면 FX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 선택한 다음에 크기는 2픽셀 지정되어 있는 대로 해주시고 색상은 지금 또 0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F6개로 이렇게 16진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색상 지정이 바뀌었죠? OK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우터 그로우도 지정이 되어 있죠?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숫자 값들, 특별한 지시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바로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식물 모양
해결이 됐고요. 다음 이제 자전거 모양을 만들 거거든요. 그대로 쉐이프 툴에서 이 모양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대로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심볼에 있어요. 심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대로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모양이 바뀌었죠. 자전거 여기 보이니까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자전거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전거 역시 색상을 먼저 바꾸고 해도 되는데요. 현재 이 레이어 그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상을 먼저 바꿔버리면 여기 지금 앞에 만들었던 이 모양 레이어가 그 지정된 색상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치에 맞춰서 그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시면은 출력 형태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450에서 한140 정도로 해당되는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두 번째 쉐이프 2이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똑같은 레이어 스타일과 그리고 보시면은 색상까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바로 없애 주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거에서 스타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꿔주시고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죠? 색상 지시된 대로 입력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X 가서 아우터 그로우 지정돼 있으니까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죠? 바로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시된 대로 모두 완료가 됐어요. 자,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하면 되거든요. 문자 효과는 왼쪽에서 T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거예요.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 지정하면 되는데요. 역시 지시가 되어 있죠. 에이리얼이라는 폰트. 자, 에이리얼이라는 폰트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위쪽에 있는 거는 한글 폰트, 밑에 있는 거는 영문 폰트거든요. 자, 그리고 한글 폰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글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에디트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제일 아래쪽으로 가세요. 여기에서 타이프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쇼 폰트 네임 이즈 잉글리시 써 있죠? 영어로 폰트 이름을 보여줘라. 이 부분이 체크가 돼 있으면 영어로 보여요. 폰트 이름이. 그래서 한글 이름은 한글로 보여지게 하려면은 그 OK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에리얼 선택을 해주시고 레귤러 선택돼 있죠? 그리고 60포인트 지정 안돼 있으면 입력해주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AA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지시 없으면요. 노는 하지 마시고 샤프나 크리스프로 아니면은 여기 스무스 이거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게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색상 바꿔주면 되겠죠. 클릭을 하시고 여기도 그대로 지시되어 있는 대로 CC3300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OK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은 우선 글자 입력을 해 주셔야 되죠. 대문자로 랜드스케이프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자 무브 툴을 클릭을 해서요. 위치 지정을 좀해 주세요. 자, 위치 지정할 때 여기 지금 안내선에 딱 맞물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화살표 키를 움직여서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좀 밑으로 가야 되죠? 밑으로 갔는데 이 여기에서 조금 더 위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화살표 키로 이렇게 눌러서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스트로크에서 3픽셀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색상 지정을 해야 되죠.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또 밑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색상값 입력할 때 영어 그 글자 입력하는 게 있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으니까요. 대문자로 입력되면 그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OK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빠져나오면 되겠죠. 역시 OK 눌러서 지정된 걸 출력 형태와 똑같나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툴 활용해서 문제 1번 완료가 된 거예요. 이 파일 저장을 해야 되는데 파일 메뉴 눌러서 우선 이 PSD로 된 파일, 그러니까 이 레이어 구성이 그대로 있는 원본 크기 파일로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저장을 해 놓으세요. 자, 01이라는 파일 하나를 해당 저장해야 되는 폴더에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선 JPG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맷 형태를 JPG를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험 번호로 그대로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수험 번호가 이렇게 된다면은 입력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름 역시 입력을 해 주시고 문제 번호까지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용량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8 정도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12, 퀄리티 12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사이즈도 바꿔야 돼요. 파일 저장 규칙 보시면은 PSD 파일은 자, 줄어들어야 돼요. 400에 500인데 40에 50으로 돼야 돼요. 여기 스케일 스타일 되어 있는데 이건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저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두 개만 체크된 상태로 OK 하시면은 40에 50으로 저장을 하면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이 상태로 이제 제출할 파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제출할 파일은 이름이 뭐였죠? 자, 이 파일 이름 그대로 PSD라는 파일로 그대로 저장을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OK 그냥 눌러주시고, 자, 이 파일을 닫을게요. 이제 다시 여는 걸 한번 볼게요. 더블클릭해서 하면은 파일들 지금 저장된 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혹시 잘못 작성한 게 있다 할때 수정을 위한 원본 크기 파일이에요. 이 파일은 여러분 제출하는 파일이 아니고요. 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 있죠? 이 파일은 원래 크기 여러분들 400에 500픽셀로 저장한 파일이고 이 파일은 작은 파일이에요. 사이즈를 줄인 파일, PSD 파일이니까 이두 파일을 지시되어 있는 그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있죠? 거기에 나온 대로 이두개 파일을 여러분은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사진 편집 기초 문제 2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새 작업 이미지는 컨트롤 N을 누르고 이전에 만들었던 문제 1과 동일하게 만드시면 돼요. 크기는 400에 500으로 동일하죠? 나머지 부분도 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만들어졌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창을 이렇게 나오도록 했어요. 이 눈금 단위는 이전에 픽셀로 지정해 있으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죠? 이제 교재 설명 에 있는 것처럼 역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돼요. 뷰에서 뉴 가이드 해가지고 100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해 주셔도 되고 자 세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00, 200, 300, 400 이렇게 직접 해 주셔도 되고 이게 귀찮다면은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서 빨리빨리 대충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정확히 딱 맞출 필요는 없고요. 100 단위로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효과부터 작성을 할 건데요. 제일 먼저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네요. 배경으로 사용할 파일 2급-2.jpg 파일을 불러왔어요. 자, 이 파일 모두 컨트롤 A로 선택해서 컨트롤 C 카피한 다음에 이건 닫아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V 해 주시고 그림의 위치를 무브 툴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를 좀 맞춰 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여기까지 맞춰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음 또 그림 불러와야 돼요. 그림 2급-3.jpg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자, 이 파일도 역시 창, 여기에서 이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첫 번째 툴이죠. 이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옵션에서 첫 번째 거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 5픽셀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른 값으로 돼 있다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발 안쪽에, 바깥쪽 하시면 안 되고요. 신발 안쪽을 그냥 적당한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를 계속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 그림이 선택이 됐죠. 가운데 선택 안된 거, 지금 옵션에 보면은 플러스가 된 걸로 바뀌어 있죠? 그냥 클릭 한번 해주시면 모두 안에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또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런데 그림의 신발의 크기가 너무 크죠? 좀 모양도 좀 돌려야 되죠?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모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로, 세로 비율 똑같이 조절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된다고 제가 지난 문제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위치 지정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가이드선을 그린 이유가 있죠? 그 가이드선을 보고 맞춰주시면 돼요. 크기도 조금만 더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자, 이 정도로 크기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위치도 정확히 좀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자, 화살표 키를 눌러서 제가 위치를 지금 맞춰주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지정을 하셨다면, 네, 작업이 끝났네요. 여기까지 이제 하셨다면, 이제 엔터키를 눌러서 컨트롤 T 작업하던 걸 끝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또 지시를 보시면요. 신발의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시는 드롭 섀도우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드롭 섀도우 선택하시고, 다른 지시가 없다면은 그냥 바로 OK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다음 또 색깔 지정이 있어요.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는 게 있는데, 이건 역시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표시 있죠? 여기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휴 세츄레이션 1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위에 자동으로 휴 세츄레이션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패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라색으로 지정을 해주는데 지금 교재 설명에서는 여기에다 직접 숫자값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색깔 지정 확인하실 수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보라색 계열을 직접 찾으셔도 돼요. 지금 뭐280 정도 가면은 보라색 계열이 지정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직접 한번 지정을 해주어 볼까요? 280 정도에 그리고 네, 여기 컬러라이즈를 제가 체크를 안 했죠?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280을 지정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280 지정 못하던 거 숫자 입력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여기는 40 정도 지정.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라색 계열이 지정이 됐어요. 이 상태로 우선 확인을 하시고 그 밑에 이제 레이어 패널로 다시 돌아가셔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이휴 세츄레이션과 레이어 2이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Alt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설정이 되죠. 자, 클리핑 마스크가 설정이 되니까 이 신발 모양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라색이 지정이 됐어요. 자, 다음 이제 또 지시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액자 제작되어 있죠. 자, 액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배경 그림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 이거는 우선 작업했으니까 닫아 놓을게요.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은 레이어 1 있죠? 이거를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바로 복사가 돼요. 복사됐죠? 그리고 제일 위쪽으로 마우스를 끌어다가 여기 선에다가 딱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제일 위 레이어로 이동이 되었죠. 이제 이 레이어에 지시된 것처럼 패치워크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필터 메뉴에서 텍스처 메뉴에 있어요. 여기에서 패치워크를 실행하시고 역시 다른 지시가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OK를 클릭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가운데 안쪽에 이 부분은 현재 패치워크가 지정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안쪽을 지우기 위해서 사각형 선택두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패더 값은 0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출력 형태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40에서부터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도 40 정도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해당되는 위치 정도로 지정을 하시고 마우스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끝나면은 안 되겠죠? 딜리트로 내용을 지워줘야 되는데 이 지금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이 그 약간 그 굴곡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셀렉션 툴로 가셔서요. 여기서 모디파이로 가셔서 여기에 스무스라는 거 있죠? 스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샘플 반경을 8픽셀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모서리가 약간 둥글게 변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바로 딜리트로 지워져 버리시면 되고요. 컨트롤 D로 현재 선택된 가운데 영역 선택을 없애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이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FX로 가셔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시되어 있는 값이 안쪽 테두리가 4픽셀로 되어 있죠? 여기를 4로 바꿔주시고, 지금 검은색이죠? 색상을 지시되어 있는 색깔로 입력을 해주셔서 OK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상태로 OK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시사항을 보세요. 드롭 섀도우도 한번더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드롭 섀도우 선택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에 지정이 된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제 꽃을 가져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한번 또 불러올 거예요. 2급 4-4.jpg를 빈 공간으로 끌어다 놓으면 바로 불러왔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꽃 부분만 선택하기 위해서 퀵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 브러쉬 5 상태에서요. 꽃 안쪽에서 그냥 천천히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꽃만 바로 선택이 됐죠? 역시 이것도 컨트롤 C 눌러서 카피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이제 무브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 크기까지도 여러분이 맞춰 주셨다면은 여러분 작업이 끝이 난게 되겠죠. 자, 제가 지금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완료가 됐다 싶으면은 다시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아우터 그로우라는 지시된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OK에서 이 부분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T를 도구 모음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글자 폰트 그리고 레귤러까지 그리고 글자 크기는 35픽셀이죠?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다른 거 색상 바꿔줘야 되겠죠? 색상은 여기서 밑에 쪽에 006699라고 색상을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해 주시면 되죠. 여기 혹시 Only Web Color가 여러분들 계속 선택되어 있다면은 이걸로 선택했을 때 다른 색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 없애 주시고 여기 색상 입력하시고 OK를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자, OK를 하셨다면 이제 적당히 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를 놓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는 상황에서 우선 빠져나와야 돼요. 자, 레이어에서 이 글자 패널 선택을 클릭 한번 해주시면 자동 빠져나왔죠? 이 상태에서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를 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3픽셀, 그리고 컬러 색상 FFFF죠? 자, F 6개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글자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위로 휘어지는 그 글자가 만들어져야 되죠? 자, T가 입력된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은 T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어요. 여기에서 워프 텍스트 스타일이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시면 위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 있는데 특별한 지금 지시 없으니까 지금 모양 크기 위치 조절 이렇게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지시 없으니까 그냥 50 상태에서 바로 OK를 눌러서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Move Tool을 선택을 해서 위치를 문제지하고 좀 맞게 원하는 위치로 출력 형태와 맞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파일 저장 아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원본 파일은 우선 그냥 따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JPG부터 제출용은 반드시 JPG부터 저장을 하는 거예요. JPG 파일 이름에서 02번 파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미지 사이즈 바꿔줘야 되죠? 자, 이거 선택 밑에 두 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40이라는 거 숫자 하나만 없애면 자동으로 밑에까지 변형이 되죠. 40에 50으로. 이렇게 해서 OK 하면 사이즈 줄었죠. 이제 제출용 PSD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만 바꾸고 덮어쓰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장하시고 바로 이거 OK를 클릭을 하시면 문제가 다 저장이 된 거예요. 파일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거는 제출형 파일 아니죠? 이건 나중에 지워주시고, 첫 번째 JPG,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JPG와 PSD 파일, 이렇게 총 4개 파일을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났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